도쿄타워. 광고야? 야. 전혀 어색하지 않네요. 네. 어색하지 않죠? 네, 왜냐면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니까. 누가 한 거예요? 누구야? 이 제중인가? 아, 이 제중인 건가? 안녕하세요, 고운방어! 아, 제중이구나. 드림 콘서트. 야, 드림 콘서트를. 아, 콘서트 하셨구나. 야, 오, 진짜 멋있다. 멋있다. 야, 본업 하고 있구나, 본업. 아, 제중이 멋있다. 야, 어마어마하다. 그래다 월드스타다 진짜. 아,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낸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방금이 또가. 예, 또 뭐 어떠시 아, 좋았어. 이런 거. 멘트 좋아. 아, 바로 그냥 어, 일본어로 말해 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냥. 아. 이래로 이스마시 타비오스 싶었습니다. 아, 僕も 入りたい ですよね. 아, 있어. 진짜요? 어서 와, 어서 와. 들어와, 들어와. 와. 제이준. 잡고 있는 텐데 그렇지. 근데 예전에 그렇게 다 했잖아. 응? 같이 있었구나. 누구랑? 나이요. 우리 준수 씨도 왔구나. 준수 이제 몇 살? 다시 내려지잖아. 나 이제 36이지. 오오오. 37? 너무 좋아. 맞아. 야, 너무 좋지. 원래는 막 내년부터 망한 데 들어갔으면 말이지. 이거 이제 몇 년 미뤘네? 전혀 너무 좋아. 이제 40대 인생을 살 걱정을 안 해. 아니, 연애는 안 해? 누나. 연애? 연애. 하지. 진짜요? 하지. 제발, 제발, 제발 또? 팬과? 팬들이랑. 야, 그 내 단골 그건데? 여전하네. 야, 정말 끼리끼리네. 정말. 저랑 똑같은 거예요. 음악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거 네. 야, 고대로 물려받았구나. 아, 이거 사야 보여주면 안 되겠다. 아, 너무 멋있다. 반하지요, 이런 거면. 진짜 진짜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그치? 오랜만에 한 거겠네, 둘이. 네, 맞아요. 내일 누구 만나면 자나? 누구 만나는데? 어? 누군가 만나는데? 누구 만나는데? 응? 내일 일본에서 만난다고, 여기? 내일 일본에서. 드디어 누구? 우리... 진짜? 데이트할... 데이트? 오, 데이트? 와, 최초 공개인가요? 이게 다 남자는 아니어야 돼. 이거 진짜 그만해야 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야. 추성? 에이, 아니야. 소은이야? 아, 누구길래 뜸들여 이렇게 또. 뭐 하는데 데이트에서? 내일 일단 식사도 할 거고. 아. 오니기리. 오. 오. 김밥 같은 거 만들어줘. 우와. 아, 내 진짜 오랜만에 헬기 탄다. 와. 그 데이트하는 그분이랑? 멋지다. 우와. 아니, 코스까지 다 짜놨네? 어머, 누구를 만나길래? 누구냐고. 내가 이름 내 두 글자만 알려줄게. 김옥자가 들어봐. 김? 뭐? 누구지? 김자 옥자가 들어간다? 김옥빈? 김옥빈? 이목구비가 굉장히 진하고 나보다 이목구비가 진해. 누구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아, 근데 요즘에 아, 뭐, 그러니까 전 탈색을 너무 머리를 너무 밝게 해가지고. 어? 어? 아, 머리를 밝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누구지? 아, 좀 튀지 않을까? 김옥이 들어가고 탈색을 할 만한 엄마 아니야, 엄마? 백발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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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이 아니야. 나도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보면 무조건 알아. 근데 아는 사람인데. 아, 진짜로? 그렇지.
어, 나도 궁금하다. 연예인인가 본데요, 그러면? 어, 굉장히 재밌을 거야. 캐릭터를 탄다. 우리 데이트. 기대해줘. 아니, 누구지? 누구지? 누굴까? 유명한 사람이야? 어, 그럼요. 저희도 얼굴 보면 알아요? 예. 무조건? 무조건 아실 거예요. 순정 만화에서 확 찍고 나온 그런 느낌. 아니 어디 가시길래 지금? 어? 아, 우에노는 진짜 처음이네. 아 우에노. 엄청나게 유명해요. 재래시장은 전 세계가 어디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맛있고, 진짜 재밌어요. 재밌고. 어우, 어 굴. 굴. 오. 와 족발 파는 거 봐. 아, 족발. 망고랑 똑같다. 아니, 이거 오기 누구길래? 어? 에, 그래 때 사망 됐을까? 그래, 아니, 오니기리요 때 저도 이랬다는 것 같고. 어, 그래, 스카룬 됐을까? 오. 우리 다 이렇게 맨날 뭐 하겠니? 맛있겠습니까? 아, 안목 있으시네. 야, 외모도 그걸 또 보내, 일본에서도. 서운한 데스요. 아, 이그라마 아래 봤어. 아, 그래 신센 데스까? 이그라, 오호! 어, 나루호도. 맞다, 오니기리요데, 멘토이코 가이다인 데스けど. 가라시 멘토이코 이가가레스까? 네, 넌나 하지가 인 데스까? 카라이호 안에 음식 있어요. 되게 좋으시네. 자, 그럼 또 좀 더 사이.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3,500엔. 3,500엔. 하이. 오, 이게 또 시다. 저렇게 다 해서 3만 5천 원. 진짜로? 뭐야 이거. 아, 멜론. 멜론 너무 먹고 싶어. 우선 멜론 이쁜 거 어때 있을까? 아까 멜론 먹은 거 아마 있겠죠? 아, 그치, 아마 있다. 빨간 멜론 있어? 빨간 멜론이 있어요? 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빨간 멜론? 빨간 멜론? 시장 왔으면 좀 하나 먹으면서 가야지. 맞아. 오, 달다. 맛있겠다. 네. 이겠어요? 어머, 알아본다. 아, 당연하죠. 어머, 재준 씨. 바로 아이돌 표정 나오죠. 멋있다, 재준. 아니 재중이랑도 신랑석 같이 한다니까. 예. 뭐래 재주 씨가? 어유 난리 났죠. 아. 네,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아. 자랑을 할 수 있는 거. 자기 신랑이 지금 여기 아. 이 정도 급으로 나온다. 네, 아. 예 맞습니다. 아. 예. 재중이랑 지금 스크라치다. 어. 어. 다이다이다. 다이다이다. 재중이랑 다이다이다. 어우 같은 충남 사람이라는 게 참 영광스럽네요. 아. 네, 살짝 엮는다 또. 네 좀. 예. 또 오니기리오는 놀이요 가이다는 데스도. 하이. 조금씩 이거 보이는 거리가 지방에. 거리 지방 인기? 거리가. 거리가 지방 코너에도 맛있대. 제 지방 인기 인기는 놀이 구다사. 거리 사이코. 빳빳하고 두꺼운 걸로 해요. 예. 네, 사야가 해주거든요 집에서. 누굴 위한 요리길래 이렇게 재료부터는 신경 많이 쓰네. 그럴 때 아노 일본도 아래 아른잖아요.스까 아노 하나요메 시교. 花嫁修行。逆にあのこの番組の名前って花婿修行って言うんですよ。はい。で、自分で作る。はい。いい花婿になるために。はい。おにぎりぜひ。ね、これでいい男になれますかね。なれました。あ、え、いらっしゃってますか。いるけど。あ、 아무것도 안 돼요.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와이프가 잠깐 밖에 나갔어요. 그럼 혼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 편의점 가던가 아니면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끼니를 이제 때우는 것 자체를 신랑 수업이라고도 해요. 아~ 나 오늘 신랑 수업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 네. 네. 그만큼 남자들이 요리를 안 한다는 얘기야. 아, 일본 남자들이. 와이프가 이제 대부분 요리를 하시고 남편은 이제 그냥 일하고. 미라 지금 요리 잘하는 남자는 되게 인기 많겠다. 어, 엄청 많겠죠. 예. 예. 우리 형덕 씨가 처음에 사야 만났을 때 예. 음식을 다 해줬다 그랬다. 그래, 맞아요. 다 해줬죠. 아, 그게 엄청난 좋은 인기가. 포인트였을 거예요. 예, 좋아할 수 있는.
아니 시장 바구니 들고 가는데 저렇게 멋있을 수가. 너 재중이는 달라. 아우 잘생겼다. 아 고양이 마을이에요? 고양이가 많이 있는 건가? 네 되게 옛날 동네예요. 아. 덕분에 일본 구경하네요.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집으로 가는 거야? 어, 집을 찾아가는데? 어, 집으로 가는 어? 거예요? 일본 분이야? 너무 예뻐. 샤. 샤. 어? 어? 이게 뭐야? 아, 집이야? 아, 일본식 주택이에요? 네. 아, 근데 되게 예쁘다. 아, 너무 아늑하다. 야, 야 신혼기차. 봐. 가운데 화로 있는 거 봐. 와. 사장님아. 누구지? 누군데? 누군데, 진짜 좀. 사장님아. 갈 때기 떠요.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쓸쓸하구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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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이렇게 양이 많았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아, 어떻게 다 초콜릿이에요, 다. 아, 이거 참. 아, 너무 많이 줘서 그래. 하나 더! 하나 더! 너의 이것도? 한 개 더! 1년 차이! 아, 한 번 더, 한 번 더. 많이 주세요! 네, 많이 주세요. 와, 이만큼 받았는데도. 천엔이야. 어 여기다. 되게 유명한데. 어? 유명해요? 저희 아세요? 네, 하나다 이거. 네, 계속 줘요. 네, 계속. 가격은 똑같아. 어머, 진짜? 그래 모테카이 때 아노 그래 요메니 아노 호메라리짜 받던 거잖아. 진짜. 진짜 받아보라게 얘기해. 성난데. 아니가 더 세마. 이게 다 해서 만 원이야. 아. 자, 요리를 만들어 봅시다. 오. 그 큰 거 샀는데 요거 나와, 요거. 에헤이. 아이. 아, 그치, 그치. 예. 자, 일단. 조금 온열기를 썰려면. 아, 저 김밥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 이거 어떻게 사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한 줄로 딱 자르면 되겠네. 아 완벽해. 정말. Z세대들이 하는 게 있는데 일본 Z세대가? 뭐죠? 오, 너무 이쁘다. 어머머머머머. 정말 잘할 자신이 없지만. 뜨거. 아유 저거. 아 저 왼손. 그러니까. 왼손이 어디 있어? 뜨거. 뜨거. 아이고 이런. 뜨거. 너무 뜨거. 저. 오 재중 씨 이런 모습도 처음이에요. 네. 선수인데. 이렇게 갈 수 할 수 있어. 아니 누가 오길래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와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팩을 이렇게 놓고 한 장 놔. 싸는 거야. 성공해라 성공해라. 한번 이렇게 싸주고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줘. 아~ 이렇게 눅눅해지게. Z세대들의 발성이 기발하니까 믿어보자. 어? 어 귀여워. 잘 되네. 됐다. 오. 오. 와 됐네. 어동하게 됐다. 잘라서 안에 넣는다 이거지. 오 좋다 좋다. 오 잘한다. 이거 좋다 이거 좋아 이게. 오, 오, 오. 아 여기 좋네. 귀엽긴 하다 근데. 귀엽다. 오, 오. 아 보는 맛이 있네. 와 너무 간단하고 좋다. 오 귀엽네. 됐어. 계속 퓨전이야. 여기다 이걸 넣어볼까? 왕창 더 담아. 좋아 좋아 좋아.
연인끼리나 뭐 아이들 도시락 이런 거에 엄청 많이 네, 네. 해줄 것 같아요. 쉬운데요, 생각보다? 어, 엄청 쉽네. 같이 만들어도 될 것 같고. 아, 귀여워. 잘했네. 이게 어떻게, 아, 이게 안 예쁘네. 이거는 이제 시범용으로 내가 먼저 먹어보는 거야. 그래, 그래. 내가 먼저 먹어봐야 돼.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맛있는데? 야,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맛있어. 이게 신기해, 이게. 잘했네, 그러면. 왜 안 오지? 누군데? 누군데, 진짜 좀. 아, 제발 빨리 와주세요. 뭐야? 뭐야? 와주세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뭐 빨리 와주세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왜? 저 향 아니에요? 아, 디퓨저. 디퓨저예요. 아, 음식했으니까 약간 조금 향 좀. 네. 예. 아니, 근데 엄청 신경 쓴다. 디퓨저도 해놓고. 우와, 오셨어요. 왔다, 왔다. 왔죠? 어우, 오래 기다렸어요. 누구야? 아이고, 형님.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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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형님. 야, 야. 병욱 김하고 옥이 들어가긴 하네. 옥 들어가죠. 예, 네, 옥 들어가죠. 정말 너 이럴래? 아니, 속은 내 자신이 너무 싫다. 나 또 속았잖아. 또 속았어. 잘 잤어?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먼 길을. 인연이 어떻게? 어떻게 아세요? 이분은 또 어떻게 알아? 트라이앵글이라는 작품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아, 작품 맞추셨구나. 매번 할 때마다 굉장히 악랄하고 굉장히 독한 배역을 맡으셨는데 이제 늘 신이 끝날 때마다 딱 웃어주시고 신세를 좀 많이 졌었던 것 같아요. 오빠 녹화가 좋아했어. 사진이야. 아, 자주 만났구나. 일본 여행 자체를 굉장히 오랜만에 또 오신다고 하고 후배 중에서는 또 제가 그래도 일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배님이 이제 연락을 주셨고 저는 당연히 뭐 흔쾌히 새벽에 출발하셨죠? 첫 비행기로 왔다, 첫 비행기. 첫 비행기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왔는데 그 미소에 피곤이 사슬을 녹는 것 같아요. 어제 왜 밤늦게 또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콘서트 끝나고 콘서트 끝나고 뭐 인사하느냐고 차 안에서 맞아요, 맞아요. 가는 도중에 예, 맞아요, 맞아요. 아, 그것도 다 챙겨보시는구나. 그거 다 챙겨봐요? 다 챙겨보세요. 아, 수속 괜찮으셨어요? 어, 그럼 우리 딸들이 다 해줬어요. 아, 진짜 내가 뭘 하겠어. 잘 모르니까. 네. 올해가 내가 결혼 30주년이거든. 그래서 30년 됐어, 이제. 뭐 작품 하나 끝나고 이제 이렇게 바람 혼자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본 거지, 오래간만에. 이게 몇 년 만이에요, 그러면? 여기 도쿄는 네. 35년. 아, 진짜? 35년이요? 35년 됐어. 88년 올림픽 때. 네. 공연을 15회에서 했나? 응. 그때는 몇 살이냐? 저요? 저 3살 할 때. 3살이요? 예. 그래서 많이 먹었구나. 응? 아마 그때면은 지금 진짜 많이 변했어요. 그렇구나. 분위기가, 예. 있다고. 맞아. 걸로. 네가. 너 믿고 왔지. 아, 맡겨만 주십시오. 진짜 맡겨만 주십시오. 식사 안 하셨잖아요, 그죠? 기내식 먹었어요. 배 무지하게 불러. 무지하게 불러. 제가 오시기 전에 이걸 직접 만들었어요. 일본식 오니기리를. 이거 이제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그치? 오, 예쁘게 됐다. 이게 주먹밥이 되는 거야? 예, 일본식 주먹밥이죠. 이게 요즘 세대, 요즘에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Z세대라고 하는데 Z? 예, 이 Z세대 친구들이 유행시킨 거래요. 팍팡 오니기리라고 가운데가 거? 이렇게 열릴 때 펑 하고 열린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이걸 이제 팍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팍팡? 예. 팍팡? 예. 어? 야. 아, 그냥 손으로 먹어도 되나? 아, 그럼요. 오니기리는 뭐 손으로 드시면.
아우 맛있겠다. 어, 저거 맛있겠는데 진짜. 아, 저는 배너가. 이게 만들면서 좀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만들어서 야, 영화다 영화야. 야, 야 바로 한 컷 나오네. 맛있네. 그죠 그죠. 누구냐는 박강. 우리 세대가 무슨 세대인지 아냐? 아, 무슨 세대예요? Z 세대라 그러지. 지금 MG 세대라고. MG 세대. 네. 우리는 베이비 부모 세대. 아 그렇지. 베이비 부모 뭐지? 베이비 부모. 베이비 부모 세대요? 응?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그때는 이제 전쟁 이후에 인구가 급속 늘은. 어머. 어? 이게 55년생부터 65년 그거 한 10년. 어. 베이비 부모 세대. 지금 반백수제. 우리는 은수저야. 연세가 있으시구나. 엄청나게 많은 거지 인구가. 아, 그렇죠, 그렇죠. 다 은퇴 세대지. 네, 그럼 지금 다 은퇴하는 거야. 은퇴 세대. 네, 그 은수죠. 어. 저게 아재기 그지. 아, 아. 아. 대 선배님 인사드려요, 대 선배님. 아유, 선배님. 이제 한번 오신다면은 제가 옆에서 잘 더 배워라야. 예,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유. 네. 이건 뭐냐? 네 이건 뭐냐? 요즘에 이게. 일본 또 그 Z세대 친구들이 엄청 유행하는 거래요. 아, 아 간식을 전부 다 넣어서 먹는 거예요? 간식 바구니? 이걸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스티커로 돼 있어가지고요. 아, 스티커로 돼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예쁘게도 하고. 아 저렇게 꾸미는구나. 본인 취향에 맞게. 네. 어? 이 강아지 사준대. 아 옳지. 이뻐. 이거를... 오, 귀엽다. 얼마 전에 우리 강아지 백내장 수술했거든.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7년 하고도 이제 4월 달이. 너무 빨리 온 거 아니에요? 막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 막 이렇게 가다가 딴 데로 가고 부딪히고. 부딪히지. 아니 부딪히는 거지. 상갓집 분위기였어. 그냥 뭐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또 병원은 또 어디서 해야 되느냐. 맞아, 그렇지. 뭐 강아지 그럼요. 관려. 비상 걸렸어, 비상. 어, 그래가지고 알기 힘들지. 어때요 이제 보여요 좀? 아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수술을 잘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나도 요즘은 보이나 어? 나이가 이제 야, 응? 야, 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네. 눈 뜨자마자 나는 이거부터 한다. 왜? 누구야? 잘 움직이나. 내가 살아있나. 몸에 이상은 없나. 아 진짜로? 연세가 있으시니까. 체크를 하시는 거지. 무슨. 내가 이거 왜 하냐면 네. 한 1년에 한 번씩 한 4년 동안 허리 수술을 세 번 했잖아. 그렇죠. 리스크.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고서 계속 이제 뭐 걷고 재활 치료하고 뭐 이러면서 좋아지니까 제일 먼저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잘 있나? 고맙다. 이런 거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액션 연기를 또 많이 해 가지고 몸이 맞아요. 좀 성화시지 않았나 보다. 형이 아까 일어나 가지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네, 잘 움직이나 눈 잘 떠지나 이런 거 보신다고 했잖아요. 당도 떨어지면 안 되고 몸에 이제 또 건강 생각하셔야 되니까. 맞아, 당 떨어진 거 순간이다. 비타민. 비타민 C. 뭐 이런 거. 아, 그래서 아까 잔뜩 달달구리를 사왔구나. 맞아요. 이제 기력 떨어지실 때 드시고, 이런 거 넣고, 떡는. 아, 이게 뭐. 예, 이렇게, 예. 뭐 이게 예. 일종의 가방 대용이구나,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어딜 가는 거야? 그 이따 가보시면 아시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예, 네, 좋아하실 거예요. 100% 싫어할 수도 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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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좋아하실 거예요. 그 진짜? 예. 네. 오케이 알았어. 그래 가자. 아이자. 어디 가는 건데? 아 일본 가고 싶은 데는 또 어디 있으세요? 나 뭐 박물관 뭐 이런 데 가고 싶어. 박물관? 응. 박물관 안 가봤잖아.
일본의 박물관이요? 가봤어? 아, 가봤어요. 라면 박물관. 이따가 근데 저희 라면은 아니고. 라면은 아니야? 여기가 LP숍인데요. 아, 레코드숍. 근데 음악은 뭐 좋아하세요? 긴기나 기니 그거 알아? 아, 와. 아, 옛날 노래지. 야, 우리 한 박사도 나이가 많네. 긴기나 기니 저런 노래 모르지, 얘네들은. 와, 웬일이야. 다행이다, 나는 몰라. 와. 여기서 딱 너 하나 한다. 또 찾아보면 바로 나오죠. 이거, 이거. 어, 맞아. 옛날 네? 와, 너 최고 버블 때 같았던 노래거든요. 마이크가 유선이야. 얼마나 된 거야? 사실 형님이 음악을 정말로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일본 레코드 샵에는 꼭 가고 싶습니다. 저런 데는 관광지가 아니라 관광지 그렇지. 솔직히 로컬들만 다들 아는 가잖아요. 그렇지. 네, 로컬 분들만 아는 약간 저런 곳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 구경하는 맛이 있어. 옛날 물건 보면 그렇게 좋더라. 여기 보면은 CD도 이렇게 있고 테이프도 있고요. 아, 옛날 테이프. 예, 얘는 진짜 옛날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야, 이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쓰신 적 있으세요? 네, 이거 노래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이게 노래 몇 곡 들어가는데요? 몇 곡 들어가냐? 네. 야, 이건 진짜, 이건 우리나라는 많이 없었고. 맞아요, 맞아요. LP판이구나. 야, 이건 진짜. 옛날 생각 난다, LP판. 형님, 뭐 좋아하신다고 하셨지, 아까? 블루라이트였고, 아마. 아, 블루라이트였고, 아마. 블루라이트였고, 아마. 그런 노래 있어, 옛날에. 지금 LP 솔직히 한국에 몇 장 정도 모셨어요? 어, 지금 한 600장, 700장 있어요. 진짜 두 배? 600, 700장이요? 아니, 이 정도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취향을 저격하셨구나, 재중 씨가. 광화문에 국제극장이라고 있었어. 국제극장. 아, 광화문 사거리에. 거기 그 밑에 바로크 레코드사가 있었어. 근데 전화가 와요. 뭐 들어왔다고. 네. 맞아, 맞아. 아, 그러면 이제 어,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박스를 뜯는 거야. 네. 어, 그럼 이제. 가는 거지. 먼저 한 사람 브로마이드 조금 이런 거. 먼저 가서 잡는 거야. 아~ 이분이랑 밥 딜란 어딨어 막 뭐 존 레논 뭐 어딨어 막 이렇게. 우리 거기서 사인회 하고 그랬어 앨범 내면. 아 진짜. 어 바로크 레코드샵에서 꼭 사인회를 해야 잘 돼. 아. 거기서 사인회를 하면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모이고 막 그랬어. 아~ 옛날. 어머 나 왜 이렇게 늙었어. ここが 전체적으로 아노 자파니스 송곡 됐네. 그래서 자파니스 송곡. 아. 이걸 찾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얘기다. 근데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옛날 거 찾는 거. 아, 너무 설레겠다. 아니, 혼자 오셨으면 저런 걸 막 찾고 못 하셨을 못 거잖아. 재중 씨가 있으니까. 야, 어? 뭐지? 뭔데? 누구 건데? 긴기랑 긴. 아, 이거야? 오, 진짜? 네. 아, 이거 우리. 아까 우리 뮤직비디오 봤던 거다. 긴기랑 긴이 사리기 났고. 와. 오! 인플레스에 보냈다. 이시다입니다, 이거. 이시다입니다. 오, 찾으셨어요? 인기곡이라서. 죄송하세요. 그거. 불안해도 약간 하이 하이 오 잘 수 있어. 왜냐면 체크를 또 해야 되니까. 아~ 저게 다 중고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중고 팔이 튀는 것도 있으니까. 어 옛날 생각 나겠다. 오 좋아 소리. 뭐야 딴 노이야? 이 느낌이지. 이건 안 들어본 사람 모른다. 맞아 어. 이 느낌이지. 좋아. 아날로그 사운드.
별이 길이 있는 그 한 번. 어우 소리가 아니 튀지도 않아. 어. 노이즈가 없네요 전혀. 그죠? 버전 상태가 좋으네. 안녕하세요. 너? 너 멋진 멋진. 역시. 어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톰보의 톰보 어 긴기라 긴. 어 신나네요 노래가. 청주행 떠나시는구나. 연식이 되셨어요 우리 김광수님도. 아 옛날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다 봤죠. 예. 이게 아까 스타일을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디스코 그 스타일이잖아. 이상은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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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상은 씨 느낌 나고 엔딩 나고. 아 저 형님한테는 되게 좋으시겠다. 예. 딱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사람도 없고. 저 아까 그 두 개를 저 선물해 드릴게요. 어 센스. 나? 오케이. 잘하셨어요. 뭐, 고맙다. 아무튼 그럼 받으이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땠어? 네. 으로시, 으로시. 좀 하나씩. 아, 이렇게 여기 있네요. 와. 야, 저기 사인 들어가면 이제. 다시 꼭 오시러 왔단 말이야. 야. 진짜 가보다 저거, 진짜. 하이. 야. 아, 재중이 멋있다. 저런 사람인데 그냥 캡사이신 허리춤에 차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너무 네 잘 샀네요. 되게 기념이 되네요. 아 모시모시 모시모시 하이 아 오늘 뭐 예약을 이ただいていた 리포트의 ものなんですが 아 하이 죄송합니다. この後 뭔가 안 좋은 일 같은데 그지? 웃어 수임하생을 들었고 수임하생 수임하생 웃어? 야, 맞다고 웃다는 데서 그때 엄마. 예약을 한 게 있었는데 오늘 이따가 저녁부터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어 그래? 어딘데? 헬리콥터를 타려고 했는데 아 헬기! 아 헬기! 헬기! 아 어째스까? 아 어째스까? 야 좋은 구경 시켜드리려고 했나 본데 헬리콥터를 타려고 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이름이 와 너무 30몇 년 만에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야 너무 이건 아깝다. 아깝다. 헬기 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저게 완전 아이로 돌아가거든요 아. 마음이. 아. 네. 우와 야경을 우와. 보려고 그랬던 거야.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 바람이 너무 세고 그래가지고. 아. 맞아 위험해 위험해. 아 너무 아깝다. 아, 너무 속상하겠다. 어머, 먹그림 꼈네. 하필이면. 여긴 어디야? 누구지? 누구야? 오! 아우, 새 신랑이라 멋져. 이게 뭐야? 어? 야, 이게 뭐야? 왜? 뭔데?
뭐해?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어머나 웬일이야? 뭐야 뭔데? 아 궁금하네. 어? 갑자기? 야 이것도 뭐야? 어? 왕관? 아! 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이뻤는데 지금은 진짜 이쁘구나. 뭐야 사야가 되게 좋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뭔데? 얼굴에 손 하나도 안 되지. 응? 응? 얼굴에 손 하나도 안 되지. 진짜로? 예예 예. 자연미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완전 오늘 딱 스타일 지금 포칼 같은 스타일이야. 라라라라라라라. 아, 딱 그런 느낌이네. 자전거 좀 타주고 이렇게. 예. 뭐 캐릭터야, 만화 캐릭터야. 네, 만지. 어, 어, 예. 만지지야. 대박이다. 오늘 웨딩 촬영 하러 왔습니다. 아, 네, 잘려. 예. 아, 네, 맞습니다. 어디야? 어머, 제주도 갔구나. 예, 제주도 가서 찍었습니다. 와. 야. 그죠, 성지죠, 진짜 성지. 너 오늘 느낌은 어때요? 먼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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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대돼. 아. 행복. 오. 시아와세 데스. 세 개. 시아와세 데스까? 진짜 오늘 아침에요, 쌤. 저 조식이라는 아침밥을 처음 먹었어요. 아, 진짜로? 근데 거기 조식 레스토랑 그게 좋던데? 풍경이. 아, 캐스키 너무 좋아요. 저기. 너무 좋아. 네? 캐스키? 캐스키? 뭐요? 지금? 뭐요? 캐스키라고요? 캐스키. 풍경, 풍경. 캐스키가 풍경이라는 뜻이에요? 캐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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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치라고 하는 경치, 캐스키. 아. 캐스키? 어, 어. 아, 캐스키. 아, 위험하네. 아, 위험. 이게 평생 남는 사진이잖아요. 아침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조깅했어요. 땅구멍이 열렸어. 땅구멍? 귀여워. 땅콩이 아니고 땅구멍. 그래, 땅구멍은 좀 어렵다. 땅, 아세. 헐. 헐. 개 하나가? 털구멍이라고 해, 털구멍. 털구멍. 개, 아, 그래서 개 하나. 개 하나예요. 개 하나. 개 하나. 개 하나. 땅콩. 개한치. 이렇게 그 뭐야, 대화가 잘 안 돼도 오히려 더 좋은 거 같더라고. 왜? 왜? 아니 왜? 싸울 때 말 안 통하면 사연이 일본 말하고 나는 한국말 두루루루 하니까. 아니 크게 안 싸울걸? 어, 진짜 걸? 크게 안 싸워. 어. 싸울 일이 없어. 감정을 건드리진 않잖아. 오. 그것도 좋던데. 응? 하얀. 어, 여기 있다. 야, 어쩜 저렇게 떨어지질 않냐? 거의 껌딱지네요. 잠깐만 기다려봐.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뒤로 가서 뽑으시네요. 가까이가 아니라. 어? 이야. 어? 이야. 뽑았어. 2로? 어제 2로 뽑아요? 원래 2로 뽑는데? 진짜 대단하다. 아이고야. 어, 뽑았어. 아니, 이 손으로 잘 안 뽑히니까 됐어, 됐어. 2로. 인형이다, 인형. 감사합니다. 아, 예뻐졌다. 아, 진짜 예쁘다. 인형 갖다 줬다. 진짜. 진짜 인형이다. 우와. 누구세요, 아버님? 아, 머리 한 거예요? 아니, 머리 다 하고 하는데 왜 저런 걸 내고. 맹구 컨셉인가요? 아니, 맹구 컨셉. 머리 어울리는데 잘한 것 같은데. 어울려. 이걸로 가, 앞으로. 어, 머리 잘 됐네. 귀여워요, 시무 씨. 귀엽대, 그래도. 귀엽대. 사실 이제 저희가 1번 혼인신고는 마쳤는데
한국 혼인신고가 궁금해서 그래서 바로 갔어요. 얘기만 듣고 싶어서 왔다. 원래 날짜 정했죠. 날짜를 정해놨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하고 가세요. 그래서 그냥 갔다가 혼인신고 하고 왔어요. 진짜. 왜 증인도 서야 되잖아요. 그 왜 보증을 해야 되는 두 분이 필요하거든요. 맞아. 증인 어떻게 했어요? 누가 해줬을까? 혼인신고할 때 증인이가 필요해요? 원래 두 명이 있어요. 증인 안 서도 되니까 그냥 여기서 하고 계세요. 하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하고 오셨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혼인신고 하는 날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신분 날이 안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하고 결혼식 날이 중요한 거죠. 왜냐면 한국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맞아. 근데 일본은 혼인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아 진짜 서류 먼저 하고 원래 일본은 혼인신고에 날짜 쓰잖아요. 이런 거 반지나 같이 찍고 기념사진 찍고 그래서 날짜 진짜 중요해요. 근데 진짜 사야 지금 진짜 모습이 정말 그 모델 같아요. 모델 심씨? 아니 사야 사야 심씨는 원래 연예인이요. 어때요? 괜찮아요? 그럼. 멋있어. 너무 멋있어? 기대합니다. 자 가자. 자 이제 뭐 너무 멋있지 우리 형탁이 오빠. 남자 수트빨이죠. 멋있다. 이야. 야. 아 멋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야. 멋지네 진짜. 아 긴장되는 침이 마른. 아 긴장이 돼? 예 사야가 이제 어떤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지. 이야. 네. 타고 계신 거야? 또 반하는 거 아니야? 반할 것 같아 또 사야한테. 사야.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이뻐라. 와. 오. 어떻게 내려야지. 자, 심씨가 해줄게. 가요. 와, 사야 너무 이뻐요. 괜찮아요? 응. 와. 아니 어쩜 저렇게 인형 같아? 진짜 이쁘다. 괜찮아요? 아 예. 완전 이뻐요. 핑크핑크하네. 아이고 어색해. 어색해? 걸을 수 있겠어요? 업어줄까? 에? 아니야. 나 어쩔 줄을 몰라. 나 맞아. 나, 그게 뭐야? 너무 이뻐가지고. 4년 만났는데도. 자, 일로 오실게요. 그냥 본대로 하면 되거든요. 이거 찍기 전에 만들어주세요. 지금 컨셉은 그럼 걷는 컨셉인가 봐요. 예. 왜? 왜? 긴장했나 보다. 여 미안. 아, 이거 힘들어. 우리가 찍는데. 잡아주면? 두 분이 얘기하셔도 되고 두 분이 마주 보셔도 되고 뭐 이제 모델 이제 모델이야? 말은 나도 여기 있어. 아 야바. 아 좀. 나를 보고 펄들 이렇게 살짝 어떡하지? 괜찮아. 네. 쑥스럽지 처음에 쑥스럽지. 어머나 웬일이야. 진짜 민망한데 알려주면 좀 편하게 찍을 것 같아. 그럼 아니 떨려. 떨리고 긴장돼 그러니까. 좋습니다. 우리 네? 이쪽으로 이렇게 횡단보도 한번 건너볼 거예요. 우리 신부님은 그냥 신랑님 뒤통수를 바라봐도 되고 귀를 바라봐도 돼요.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대화를 해도 된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자. 약간 아 발음. 아. 아 발음. 아 발음이죠. 아. 가위 맞아. 갈게요. 심씨가 리드 할게요. 천천히 갈게요. 네. 아. 그럴 때. 저런 거 너무 좋다. 이쁘다. 편하게 웃을 때. 얼마나 예뻐. 현역 아이돌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아이돌. 아. 그럴 때 하나. 아. 오 이뻐.
표정 노하우를 좀 알려주셨잖아요. 어, 예, 예.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 그냥 아만 하면 돼요? 네, 아 하면 웃음. 예. 아~ 예. 그 느낌 김치 같은 그런. 아아 아~ 좋다 좋다. 아~ 자연스럽지 않아? 그치? 입 밑에 있는 입술 먹으면 안 되죠. 아 그래? 뭐 어떻게 해야 돼 언니? 아니 아 이게 아~ 짠짜라 부를 때 표정인데요. 아~ 밑에 입술이 들어가니까. 잘하고 있어요. 자, 너무 잘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근데 원래 웨딩 촬영 자체예요, 이게.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근데 진짜 다정다감하시다, 형태 오빠. 네. 수혜지.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많이 힘들죠, 이거 굽 높은 거 처음 신어서. 아니요, 아니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근데 타미가 제일 고쳐요. 그래, 더우니까 또. 아, 드레스한테 너무 미안하다. 드레스한테 미안하다고? 탐이 많아서. 드레스한테 미안하다. 어머나. 네. 어우, 수국. 와우. 아~ 어머, 여기도 도라에몽 있어? 와. 와, 멋있다. 우와, 사야. 어, 다른 또 드레스를. 오! 오, 진짜 인형 같다. 인형 좋아하다 하다 진짜 인형 같은 분 만나서 결혼하네요. 맞다, 아유. 맞아, 맞아. 정말 그 순수 그 자체. 오 마이 갓! 와! RPG 게임에 나오는 그 공주님 있죠? 진짜 그 느낌이에요. 야 구하고 싶어. 구하고 싶대. 구했잖아요 이미. 아, 예. 야 근데 리액션이 계속 달라지네요. 아 그럼요. 오, 좋아요. 야 이건 진짜 적어야 돼. 아 리액션. 오케이 다시 한번 슛. 오케이 슛. 어머. 감 잡았어. 야 왜 이렇게 표정이 잘해? 표정 이런 게 너무 좋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네. 나와요 그냥. 오케이 슛. 어 좋아. 어 좋아. 네, 좋아.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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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유 뭐 찍으시나 봐요? 손은 연예인인가? 혼자서 야. 신인 배우예요. 누구지? 아이돌이요? 살짝 야, 잠깐 웃긴다. 잠깐만 하들. 너무 웃기지 않을게요. 잠깐만 안 웃기. 살짝 나를 보면 돼. 응. 오케이 슛. 어머. 야 신비로운 약간 공주 컨셉으로. 보시면서도 또 반하셨어. 지금 또 반하셨어요? 야, 네, 집에 가면 또 있는데 이게 야 여기서 보는데 또 틀리네. 네. 저기 쪽으로 와주세요, 슬라이님. 오케이, 슛. 오케이, 슛. 슛. 오케이, 슛. 오케이, 슛. 정장 브랜드 모델만 3개 했었어요. 저 소리만 안 했어도 얼마나 좋아. 어, 나온 것 같은데. 아니, 서현 씨는 나왔는데. 사야만, 아니, 그럼. 그. 표정은 나왔. 아 그래요? 아 뭐 정정화 잘하세요. 아유 사연은 나왔대. 어머 귀여워. 해벌레 또 나왔네. 해벌레 2. 너무 잘 어울려요. 어 사야 앞으로 약간 광공대 좀 들어오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아 제발. 제발? 아, 내가 너무 속마음이 갑자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방송 이후에 막 들을 것 같아요 막. 어, 사야의 재능을 아끼지 마세요.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좀 나가야지 이제. 아 이런 데서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와 누가? 이야 여기가 스팟인가 봐. 스팟이요? 스팟이요? 이야 아니 스팟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스팟도? 스포또. 스팟도? 스포또. 스포또. 너무 빠르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는 되게 좀 이렇게 노멀한 컷 찍었잖아요. 네. 지금은 약간 조금 진득하게 한번 좀 아, 진득하게요. 예. 아, 이거 예쁘다. 아, 이거 예쁘다. 어이씽 좋다. 아, 뭐야. 아. 네. 아, 좋다. 아, 예쁘다. 아, 행복해지네. 아, 아, 그림이 너무 좋다. 있어도. 아, 투샷 진짜 좋다. 아, 여기는 뭐야? 빙고 우즈. 아, 아, 옛날 생각 나네요, 저도. 아, 우리도 저런 거나 좀 해볼걸. 어머, 너무 좋은데? 또 유명한 해수욕장이거든요, 김영애 해수욕장. 하얀 거 안 드셔야 돼요, 여러분. 예, 예. 조심해서. 바닷가에서 찍나 봐. 어머! 아~ 와~ 선셋! 자, 돌릴까요? 예! 잠깐만요. 그 애기야. 믿어. 응. 응. 오, 이거 하려고 운동했잖아요. 우리. 서로 맛있는 거 먹어, 서로 맛있는 거 먹어, 그렇지. 오케이, 어, 예쁘다. 어떡해. 어, 예쁘다. 그렇지, 저 웃어, 우리 웃을까요? 어머, 예뻐. 이거 좋다. 어, 너무 예쁘다. 아~ 한 바퀴 돌려보자, 씨. 터져. 뭐 바람이 불어서 자유롭게 찍을까요? 아니 뭐 표정이 좋고 모델이 좋으니까 쭉쭉 넘어가네. 그러니까 어깨 것이 계속 나오네. 어머. 야 이쁘다 진짜 잘 나온다. 뭐야? 아 좋았는데. 아니, 아. 저걸 옆에서 뿌려주면 이제 솔로 사진 찍는다고 해서. 아. 예. 드레스 너무 예쁘다. 그래 이거 뛰는 거.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다 끝났어 이제. 더 보고 싶다. 오늘 이 신랑숍에서 나온 이 영상이 이 부부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물이죠. 네, 선물이죠. 길이 남을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고. 네, 아. 맞아요. 네. 아. 이제 밤이야 밤이. 어두워졌어. 그치. 기억나요. 저도 완전 뻗었어. 어, 뻗어, 완전 뻗었어. 10시까지 없어요. 찍었어요. 저녁 10시까지. 그렇지. 와 아무것도 하기 싫어 진짜. 배고파요. 아, 진짜? 뭐 먹고 싶어요? 심지어 사가지고 올게. 뭐 먹고 싶어요? 포장? 어 포장해 올게요. 편하게 먹자. 집에서 나가서 먹지 말고. 갈치. 아 제주 갈치 좋죠. 갈치. 아 알았어요. 나 잡아볼게. 아 정말 쉬고 있어. 오늘 고생 많았어. 어. 진짜 다정하다. 그러니까 좋아하지, 심야 씨. 괜찮아? 어, 심심. 어. 응, 괜찮아. 잘 부탁드립니다. 갔다 올게. 싸고. 싸고? 싸고 조심해. 괜찮아, 한 마 안아줘. 아, 쏙 들어와. 괜찮아, 쏙 갔다 올게요. 허그하면은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근데 저렇게 안으면 진짜 올라가 에너지. 네 맞아요. 저도 애들 안으면 네. 에너지 저 올라가. 저 사연한테 배운 거예요. 오 진짜 네. 에너지 올라가요. 응 갈치 조림 사가지고 올게요. 응 오케이. 바이바이. 야 그래도 우리 같으면 전화로 시켰을 텐데 어? 사실 좀 쉬게 하고 싶었어요. 사야가 제가 없을 때 혼자만의 시간 잠깐 예. 어 센스쟁이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어. 잠깐이라도 신랑이 맞아. 강아지 돌리러 나가는 그 시간이 살짝 나만의 한 숨 돌리는 시간이 아니 예. 그때 잠깐 방구도 끼고 트름도 하고 약간 그런 거 필요해. 아니, 그때는 난 안 떴기 때문에 예. 아 그래서 궁금한 거 있는데 사야 씨랑 혹시 지금 여기까지는 트신 상태인 건가요? 아 제가 아 텄죠. 예, 되게 어려웠었어요. 두 분 다? 제가 한 달 동안 그걸 안 방구를 안 끼니까 네. 어, 나중에 트름이 나오죠. 누가? 게스가 너무 트름. 아, 위로. 역류. 예. 역류성 트름이야? 막히면은 나름대로 나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야가 엉덩이 팍 치면서 편안하게 하라고. 끼라고. 아.
자기는 끼고 있었더라고요. 아, 네, 원래? 아니요, 자면서. 아, 자면서. 그때는 코로나 때로 어디 나갈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에만 갇혀 있었는데 잘 때 이렇게 끼더라고요. 아, 네, 자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그래도 귀엽죠. 어. 그런 아, 너무 이쁘죠. 아, 냄새도 좋아요. 아, 대단합니다, 사랑의 힘은 정말. 예,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우리 식당이죠. 그 갈치조림하고 예, 소짜, 소짜요. 예, 그리고 저기 개우볶음밥 포장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좀 거리가 좀 있었나 보네. 예, 예. 아. 오케이. 오, 아,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 저기 있다. 예. 여기 맞네. 예, 예. 안녕하세요. 아, 그, 포장 다 됐습니까?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진짜 잘 먹겠습니다. 네, 예,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한국말 못할 때 제가 한번 데리고 여행 갔었어요. 제주를? 예, 그래서 이 식당. 이 식당에서 이제 저희가 저걸 먹었어요. 먹고 그때 사야가 좋아해서 그걸 기억했다가 다시 시켜준 거군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감동. 어. 잠든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늦게 왔어? 그럴 수도 있어. 잠들 수도 있어. 왜? 잠들었네. 이게 뭐야? 뭐죠? 사야 이게 뭐야? 뭐야 뭔데? 오카이리. 이게 뭐야? 오카이리. 왜? 어? 뭐야? 오! 이야! 이거 진짜 몰랐어. 아. 저도 시작이야. 오, 대단하다. 아니, 피곤한데. 와. 야, 감동이다. 야, 진짜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여자네, 이 여자. 그래서 일부러 멀리 보냈구나. 아. 오카이리. 울지 마. 뭐야 이게? 뭐 진짜 쏟아지기 직전이야. 어, 어때? 나도 눈물 나올 것 같아. 뭐야 이게? 3. 뭐야 이게? 후. 읽어주세요. 심씨는 나에게 잘생긴 한. 했었지만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나도 눈물 날려 그래. 뭐 어떡해. 왜 눈물 날려 그래. 한국에 오세요. 그 말만 믿고 한국에 왔어요. 네. 아이고. 심씨의 진심에 내 남편이 되겠다 생각했어. 심씨는 이제 내가 지켜줘. 아이고. 아야. 어머, 세상에. 이거는 본 적 있죠? 울지 마세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랑 결혼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진심이 느껴지니까. 아이고 콧물. 결. 아이고 콧물 났다. 결. 아 내가 해야 될 말인데. 내가 해야 될 말인데.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야. 이거 너무 큰 서프라이즈. 아이고 콧물. 아 눈물에. 저는 태어나서 이런 걸 받아본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감동을. 아니 진짜 정말 너무 감동의 프로포즈였어요. 아, 어이구 콧물. 아, 눈물에. 내가 잘해줄게요. 헤어져야지. 헤어져야지? 헤어져야 된다고? 그 무슨 소리? 해야지. 아, 해야지. 아, 헤어져야지. 헤어져야지요, 무슨 소리. 내가 잘해줄게. 와, 웬일이야. 이거 원래 심씨가 준비해야 되는 건데. 아니, 사실 2년 전에 프로포즈를 해놓고 결혼을 이게 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는 작년 10월에 무비자가 풀리면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비자 풀리자마자 보러 간 거거든요. 아.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1년도 안 된 거죠. 그 사이에 이제 결혼 준비를 한 거고. 그래서 예, 시간이 그렇게 좀 오래 걸렸습니다. 2년 전에는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셨어요? 원룸 같은 데서 빌려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 파티룸 꾸며놓고 아, 돈 주고 예, 예 했죠. 이벤트 업체에다 이렇게 의뢰해서 예, 예, 예. 괜히 물어봤다. 촛불이 없으면 좀 싸고요. 왜 그런 게 있어요? 사야지 직접 했는데. 아 그러니까요. 한 두 개 정도는 꺼지면 자기 본인이 붙였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 예. 아 뭐죠? 봐봐. 이건 또 뭐야? 야 감동이야. 진짜 아이고 이건 뭐야? 개꿀. 와. 또 도라에몽. 와. 야. 우와. 대박이다. 와. 이렇게? Will you marry me? Yes. 저 여기? 너무 완벽하게 아름다운 하늘. Yes. 이거 어떻게 준비해 왔어? 이거 꾸미는 거. 사회가 다 했어? 내가 싫어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프라이드 싫어해요? 오 깜짝이야 깜짝이. 아 내가 싫다고 그렇게 얘기했 이렇게 얘기 들었나 봐. 서프라이즈 싫어요. 긴장 풀면 안 돼요. 긴장 풀면 안 돼요. 잠깐 놓치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오 내가 싫어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프라이드 싫어요? 아 서프라이즈는 너무 좋죠. 하지만 싫어하고 얘기했는데. 아, 쉬라고? 아, 쉬라고. 휴식하라고 얘기했는데. 못하죠. 와. 심우 씨한테 프로포즈 받았잖아요. 2년 초인가? 2년 전, 맞아요. 그때 받고, 오늘은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보다? 아, 보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심씨가 사연한테 이제 나는 한국의 잘생긴 배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심씨는 나에게 한국의 잘생긴 배우입니다. 그 답을 이제 받았어. 첫날 만났던 그 답을. 이야 나는 평생 이거 못 잊을 것 같아. 이거 나 간직해도 돼요? 간지러워요? 아유 재밌네. 재밌는데. 묘미가 있다. 야 이 사는 맛이 있네. 예, 너무 재밌어요. 재밌다 진짜. 빵빵 터져. 간지러워? 아니 그게 아니라 심씨가 가질게.
가질게. 가져. 어? 어, 심씨가 심씨 거. 오케이. 아니 내가 사야 내가 이걸 받으니까 되게 기분이 진짜 묘하구나. 남자 마음이야. 알았어. 남자 마. 프로포즈 할 때. 남자 마음을 알았어. 이게 진짜 신기해. 진짜 신기해? 실감이 나서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이 사람 남편인가? 근데 말투가 약간 시크해. 아, 예, 예. 그치? 이 사람 남편이지. 아니 사야가 맨날 그랬잖아. 사실 심씨한테 결혼을 안 해서 계속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실감이 나요? 나요.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야 돼. 난 진짜. 지금 알아요? 지금 알았어. 유머 감각이. 아, 유머 감각이 있어 있어 있어. 지금 안 건 아닌데. 아, 그러면 자 앞으로 결혼을 해서 딱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에? 전심이 차려라 하면 전심이 전 차려주세요.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야. 아니 얼마나 정신을 안 차리면은. 이 한마디 여태까지 심영탁 씨예요. 사연의 행보가 지금. 아니 아니. 전심이 차려라 하면 전심이 전 차려주세요. 하나. 와. 하나죠. 어 아니요 화 안 나요. 아자 하나. 하나. 둘 다 똑같대. 똑같대 그냥. 어, 되게 재밌네. 하나. 하나. 응 의미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뭐. 부탁이지. 우와 머리 진짜 똑똑하네. 아니요. 근데 못하는. 어, 진짜 좋은데? 못하는 것 같던데 막. 아니야 할게요 약속. 못해. 정신 차려라 그러면 정신 차릴게. 어. 심씨는 그러면 사한테 한 개. 앞으로 심쓰는 거 하지 마세요. 심씨가 다 할게. 어머! 아 진짜 심쓰는 거 자신 있어. 어 절대 하지 마세요. 아이고 시훈 씨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네. 조심히 잘. 기본적으로 마음이 착한 사람이야. 네, 다도. 진짜 착해. 심 씨가 앞으로 계속 사야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자 부탁드린 문인다. 오늘 우리도 너무 행복하다. 야, 우리가 아, 행복하다. 너무 든든하네. 저는 완전 제예요. ENFJ의 이름에도 JJ. 아이고. 어, 뭔데?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야. 야, 깜짝 놀랐어. 뭐야, 여기 어디야? 와우! 뭐야? 안녕하세요. 뭐야, 이건 또 어디야? 궁과 합 사주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 있는데 네. 자녀운이 들어와 있어요. 진짜? 그리고? 근데 이제 떨어져 있거나 헤어진 다음에 다시 만나야지. 진짜로? 떨어져 있으라는 말씀이신가요? 헤어지고 싶어요. 아니요. 무슨 소리야 지금. 웬일이야. 채널 A